백합나무는 더위가 막 시작되는 5월 중순에서 6월 초쯤에 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꽃잎은 16개, 형광색 꽃잎 6장이고 꽃잎의 아래쪽엔 분홍빛이 봉긋봉긋하게 솟은 튤립 모양의 꽃이 핍니다. 새로운 꽃은 매년 새롭게 피고 전년도 꽃이 달렸던 자리엔 말라빠진 시방이 말린 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도 백합나무의 특징입니다. 풍상서로 속에 고스란히 남은 백합나무의 말라빠진 시방을 분홀하면 첫날 밤 괜한 오해로 신랑은 도망치고 신부는 다홍치마에 족두리 쓴 모양 그대로 수십 년을 앉아 기다리다가 마침내 매운 채로 폭삭 내려앉았다는 서정주의 신부란 시의 비극적인 종말과 말라빠진 전년도 시방의 삭은 모습이 동일시되는 이유는 또 뭔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국가표준식물 목록에 등재된 정명은 백합나무이며 이명은 튤립나무입니다. 신부 서정주. 신부는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 밤을 아직 앉아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적이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 돌적이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의 딴 볼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잠시 궁금해서 신부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재와 다홍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